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코마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정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주제로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 그 미국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네. 슈퍼박테리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 이 슈퍼가 들어가니까 좀 겁나나요? 네, 이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죽일 수 없는 세균. 네. 아, 보통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항생제, 즉 마이싱을 가지고 이런 세균들을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계속 치료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으로 죽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세균들이 출현했다. 이래서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이게 아주 요즘 보건과 의학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다면 참 보통 박테리아가 아니군요, 그건.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어찌 보면 이제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이름인데 슈퍼박테리아 과연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제 경험담을 하나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미국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대퇴골, 그러니까 엉치뼈가 부러지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셔서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재활하시러 양로원에 잠깐 입원을 하셨습니다. 네. 뭐 잘 계셨는데 갑자기 한 보름쯤 지났는데 이렇게 시름시름 마르시고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간호사들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48시간 안에 갑자기 이틀 만에 사망을 했군요. 엄청나군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왜 사망을 하셨는가 보니까 그 장염이 생기셨습니다. 장염이 아주 치명적인 나쁜 장염이 생기셨습니다. 네. 이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좀 영어로 긴 이름이지만 C. diffuse라고 하는 C. diff라고도 하는 그런 네. 세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우리 몸의 장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세균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이 항생제를 먹을 때 그것도 항생제 주사를 맞을 때 네. 그 항생제가 여러 세균을 많이 죽이는데 특별히 장에 있는 많은 세균들을 죽입니다. 네. 이 C. diff라고 하는 이 세균이 평상시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왜냐하면 다른 세균들이 많으니까 다른 세균들이 다 죽으면 얘가 살아나가지고 괜히 이제 힘 자랑을 할 때가 있죠. 아, 자기는 항생제 쓰는데 안 죽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항생제라는 게 모든 걸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 항생제가 이 세균을 안 죽이는데 원래는 우리 몸에 큰 해가 없는데 이제 요즘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C. diff라고 하는 세균이 강해져서 이것이 장염을 일으키면 때때로 이렇게 치명적인 일도 생긴다.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네. 이분은 저희가 그 양로원에 있을 때 항생제를 전혀 드린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한 번 네. 피부에 혹시 감염이 됐을지 몰라서 한 번 항생제를 드셨는데 그 항생제로 인해서 몸에 많은 균들이 죽고 이 C. diff라고 하는 이 세균이 살아나서 장염을 일으켜서 그냥 돌아가시게 했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을 제가 제 환자 한 분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균이네요. 슈퍼박테리아. 근데 이게 항생제를 투여하면 이제
이게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해롭지 않은 균들도 죽기 때문에 이제 의외로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C. 디프라는 세균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세균이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에서도 늘 배우는 거고. 네. 누가 이제 이럴 때면 뭐 중이염이나 혹은 또 무슨 염증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드셨을 적에 설사가 나오면 항생제를 다 드시고 나서 혹시 배가 안 좋고 설사가 나오면은 아, 이 세균이 이제 살아나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늘 치료를 했던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세균이었는데 네. 요즘 한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지독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열로 하시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이 항생제로 다른 병을 치료한 다음에 때로는 이 세균에 의한 장염에 의해서 네. 사망하는 것도 많이 아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균인데 네. 전화기를 조금만 가까이 써주시고요. 이 네. 생명을 구하는 항생제이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나요? 네, 그 항생제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질병과 싸워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문명 역사 5천년 혹은 6천년 동안에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 친 것보다도 이 질병 감염으로 많이 돌아가셨죠. 네. 전체 사망의 한 반, 2분의 1이 감염성 질환, 이를테면 뭐 결핵이라든지 혹은 또 수두라든지 뭐 이런 하여간에 여러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 많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네.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어떤 학자가 우연히 실험실에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쓰니까 세균들이 죽더라 해서 페니실린을 사실 임상에 사용하게 된 것은 1940년대 이후입니다.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러니까 한 100년도 안 됐죠. 그러네요. 이제 그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감염병 질환을 치료하게 됐어요. 뭐 폐렴도 치료하게 되고 혹은 또 그 매독 같은 그런 병도 치료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결핵은 이제 스트렙토마이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치료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감염성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분이 전체 사망률의 한 7%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 사용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인류가 이 세균들하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한 100년도 안 돼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슈퍼박테리아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들이 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세균과의 전쟁이 이제 제2회전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치열한 전쟁이 되겠는데 그럼 결국 이제 슈퍼 페니실린이 또 나오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페니실린을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러 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제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페니실린들이 계속 나오고 또 다른 항생제들을 늘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슈퍼박테리아는 이 세균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도 더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해서 우리가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슈퍼박테리아는 그런데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게? 네. 그 슈퍼박테리아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세균 중에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세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생제가 원래 이럴 때 뭐 폐렴균이 있는데 이 폐렴균을 우리가 항생제로 죽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항생제를 견딜 수 있는 폐렴균이 새로 생겼더라. 아하. 이 세균은 이런 내성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깁니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세균은 급속도로 번식을 해요. 이를테면 대장균 같은 경우는 한 20분 만에 새 세대가 계속 태어나죠. 예. 그 대장균의 그 인구수가 엄청나니까 대장균이 뭐 수억만 마리씩 한 몸에 뭐 이를테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분열을 하고 생기다 보면 그중에 이제 가끔 변이를 일으켜서 유전자의 변화가 와서 항생제를 그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생제에 취약한 다른 균들이 다 죽고 나면은
내성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얘네들끼리 이제 번식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니실린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화를 했고 또 항생제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 그 많은 항생제들을 우리가 인류가 개발을 했지만은 세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에 저항을 계속 이제 키워나가죠. 네. 계속 변화를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도 이렇게 페니실린 같은 것도 쓰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엔 더 용량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듯이 슈퍼박테리아도 그 견뎌서 남아있는 친구들이 더 돌연변이로 이렇게 강해지는 그렇죠. 모양입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예. 세균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있던 세균 종류, 이렇다면 폐렴균, 세균 종류인데 이들 중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좀 강해진 그렇군요. 세균들이 살아남아서 네.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갈수록 걱정이네요. 그 슈퍼박테리아는 근데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네,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 그 CDC 그러니까 질병통제국이죠. 방역국. 거기에서 이제 보고한 것에 의하면은 2013년에 그 임상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이런 내성균들, 슈퍼박테리아가 한 3만 건 이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2만 5천 명가량이 이제 사망했다고 합니다. 많이 죽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인데 항생제가 안 듣는 균에 의해서. 예. 예,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대 슈퍼박테리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할머니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의 경우 같은 그런 CDF라는 그런 세균도 있고 네. 또 대장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대장균이 우리 몸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얘네들이 방광염을 일으키거나 여자분들의 경우에 혹은 또 다른 뭐 어떤 염증을 일으키면은 쉽게 우리가 계속 치료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항생제를 며칠만 드시면. 그런데 이제 이 대장균들 중에 변이를 일으켜서 슈퍼 대장균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네. 어떤 항생제로도 이제 듣지를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쉽게 치료했던 성병 중에 임질이라는 게 있어서 영어로 가노리아라고 하는데 네. 얘네들도 이제 그 옛날에는 항생제를 막 먹든지 주사를 한 방 맞으면 해결됐는데 저항이 생겨서 또 새로운 문제를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병원이나 양로원에 약을 항생제를 많이 쓴 곳에 이런 내성균들이 많지요. 네. 병원에 이제 오래 입원하셨다거나 혹은 또 몸이 약한 환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내성이 생긴 세균, 다시 말하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제 네. 결국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제 항생제를 오용하거나 남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로 죽는 세균들이 죽고 나서 항생제에 저항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항생제를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거기에 내성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더 많이 생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항생제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축산업, 동물을 키우는 그런 산업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양어장에서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70%가 축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사람은 아프면은 항생제를 쓰는데 동물들은 아프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냥 다 줍니다. 네, 멀쩡합니다. 네, 멀쩡합니다. 하루에다 섞어가지고. 예. 네, 다 줘요, 그냥.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내성 있는 항생제들이, 세균들이 많이 생기겠죠. 또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레버퀸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 나온 항생제가 있어요. 뭐 잘 듣는 항생제인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항생제를 미국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가 하면은 그 해군들 미국 미 해군이 이를테면 잠수함 같은데. 네. 잠수함에 이제 물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생물들이 들러붙으니까. 생물들이 네. 거기다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항생제 이제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들이 매우 많이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성이 생긴 강한 놈들이 살아남아서 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항생제를 뭐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거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고 전문 의사의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항생제를 정말 많이 남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그 마이싱 항생제를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냥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돈만 가지고 가서 어디 아파요? 그럼 약사 그냥 뭐 주고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아직도 그 의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특별히 이제 그 감기가 들었다 이렇게 할 때 오셔서 이제 마이싱을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기는 이 세균,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균보다 훨씬 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마이싱으로 죽지를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의사들이 얘기하듯이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감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좀 괴롭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이나 며칠 지나면 이제 나가면 이제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뭐 기침이 심하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오셔서 이제 약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의사가 아유 이런 때는 그 약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물 많이 드시고 기침약이나 아니면 해열제나 좀 드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매일 이렇게 환자들을 보지만 이 항생제를 안 주면은 이게 불만과 더불어 뭐라 그럴까 의사가 나를 케어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네. 예. 의사가 매일 그 전쟁을 하는 것 중에 환자들과의 전쟁이 뭔가면은 항생제하고 진통제예요. 아하. 네, 항생제 달라, 진통제 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다른 주에서 이제 주로 백인 환자들만 한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곳에 와서 할 때. 한 번은 어느 감기 환자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가 오셔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약들이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더니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셨는지. 네. 새로 기자가, 젊은 의사가 하나 와가지고 나는 약도 없다 그랬다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참 의사도 힘듭니다. 왜냐면. 그러네요. 우리 설명을 잘하고 교육을 시키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환자하고 대화를 해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환자들이 그냥 마이싱 하나 처방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말은 많이 하는 거 필요 없다. 스스로가 의사죠, 뭐. 네. 싸우다가 어떤 때는 의사들이 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호흡기 질환이 와서 항생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네. 감기가 오래되면 기관지염이 된다든가 아니면 축농증이 된다든가 폐렴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생제를 드실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그렇군요. 네. 오줌소태, 뭐 방광염. 사실 뭐 소변 볼 때 이상이 있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다 방광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소변 볼 때 이상이 있으시면 소변 검사를 해서 세균이 있으면 약을 드시고 세균이 없으면 약을 안 들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여자분들이 또 그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한인 무슨 마켓에서 무슨 항생제를 살 수 있다 그래요.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예, 항생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많고
이거에는 사실 뭐 의사들의 책임도 크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항생제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하지 말아야겠네요. 감기 들면 마이싱 찾고 있는데 그 마이싱 항생제는 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바이러스는 항생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더구나 애들한테 항생제를 주거나 그렇게 주사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특별히 미국 소아과 학회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의사들한테 단속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이 왔는데 자기 어린 아이를 아이가 굉장히 아파서 의사한테 갔더니 항생제를 안 줘서 네. 그다음에 또 저기 얼전트 케어를 또 갔더니 거기도 항생제를 안 주고 나중에 또 아파서 네. 이머전스 룸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항생제를 안 주고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애가 낫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항생제를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낫는 건데 시간이 네. 많은 분들이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그 뭐 감염성 질환 학회나 아니면 소아과 학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죠. 의사들. 네. 예. 환자들한테 그 항복해서 항생제를 말해요. 네. 말하지 말아라. 이런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슈퍼 바이러스 때문에요. 인간과 세균의 전쟁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이제 얘기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슈퍼 박테리아도 있고 슈퍼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네. 새로 나온 것들이 있고 어쨌든 간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쩌면 어떤 그 비관적인 과학자들은 아마 이게 뭐 이를테면 뭐 그 성경에 어디 나오는 7재앙처럼 뭐 마지막 재앙처럼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뭐 이런 비관적인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항생 세균이 이길 것인지 지난 6천년 동안 싸움에서 인간이 이긴 것은 지난 한 80년 정도 돼요. 그러나 이제 다시 세균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이길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고 아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고 또 중요한 것이 몸의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지만 아주 많이 널려 있지만 네. 몸의 저항력이 낮을 때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저항력이 강해지는 방법은 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건강한 생활습관은 늘 우리가 들었듯이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네. 균형진 식사, 운동하고 몸에 해로운 술, 담배 하지 않고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이제 오용하지 말 것. 네. 항생제를 사용은 꼭 의사와 의논을 해서 하고. 네. 감기라든가 뭐 저기 방광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항생제를 드시는 진단 없이 드시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항생제를 네. 처방하면 나중에 이제 또 아플까봐 남겨둬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세균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아 그래요. 남겨두지 말자. 네,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건강정보 타코마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지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아, 타코마의료원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253-588-0370입니다. 253-588-0370 김지용 박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